이제 이 영상이 캡틀이 버프 먹기 전이 20일이지만 24일날 캡틀이 버프를 먹어요. 심지어 캡틀이 버프 먹는 시점에 카이사가 버프를 먹지만 카이사 10카운터는 케이틀린, 3이라 상대하기도 좋은 게 케이틀린, 3이라 지금 1티어죠. 그래서 미리 케이틀린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찍어드리면, 물론 버프 먹고 영상을 바로 올리면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미리 찍어놓고, 왜냐면 물론 데미지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찍어놓는 이유는 바로 보시고 연습하시면 좋잖아요. 그 버프 먹는 시점에, 그죠? 궁극기에 지명타가 생겼었나? 그래서 캡틀이 되게 좋아져요. 룸 먼저 설명드리면 치속 무조건 드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견제형이면 기발 들어주시면 되고요. 체력 체크 뽑은 3팀의 탱커 한두 명만 있어도 들어주시면 좋아요. 제가 수학에나 산 거는 나는 라인전에서 싸울 생각 없다 하시면 수학에나 사주셔도 좋아요. 견제 심하면 롱소드 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캡틀 버프 먹는 김에 제가 먼저 파밍. 갑자기 막네. 캡틀로는요 라인전에서 이길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근데 킬을 따는 느낌으로 해주지 마세요. 킬을 딴다기보다는 라인을 밀면서 상대방 미니언을 더 못 먹게 하고 긁어먹는 느낌으로, 타워를 긁어먹는 느낌으로 게임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2레벨은 W를 찍지만 서폿이 CC기가 연계가 안 되면, 여기 미니언이 한 4마리, 3마리 좀 남으면 미리 빼주세요. 원거리일 때는 더저 찍는데 연기 안 되면 이 찍는 게 좋아요. 캐트는 라인을 밀 때 항상 갱을 생각을 해야 돼요. RWQ 거리 주지 마세요. 3이라 상대하는 법은 상대방이 CC 있는 서포시면 거리 안 주고, 3이라 2스킬 거리 안 주는 게 중요해요. 거리 주지 마시고 계속. 헤드샷을 무조건 상대방 치러 가면 안 돼요. 이런 거 뭐 거리가 나오면 치셔도 되는데, 막 거리가 안 되는데 앞으로 무빙 했다가 상대방 스킬 맞으시면 위험하니까. 버스 미리 제안을 해주세요. 상대방이 무빙 하는 데다가 보여주죠. 덫을 미리 깔아주세요. 이 스킬을 썼던 거는 알리가 도망갈까봐 미리 덫을 깐 건데, 알리 노플이다 거리만 안 주시면 안 당할 거예요. 그냥 평타 때려주시고 들어오면 그냥 평타를 치는 거 습관 해주셔야 돼요. 그냥 쳐주셔도 돼요. 방금 그냥 쳐도 되는 게 알리가 WQ 빠졌잖아요. 그래서 3이라가 나랑 맞다이 깐다? 이 개자식 바로 때려줄게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좋아. 이건 2대1이고 알리 스펠 없기 때문에 바이브 개꿀이죠. 수학에나서 라인전 이기면 너무 좋아. 제가 정화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왜지는 몰라도 개자식. 원래 힐 들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정화는 지금 쓸 데가 없어서 최대한 알리스타 점화나 알리스타 2 평타나 나르크 막을게요. 캡틀 진짜 궁극기 치명타 추가 피해 붙으면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난 캡틀 1티어 될 것 같은데. 근데 캡틀은요 여러분들 그럴 때 뽑아주시면 제일 베스트. 캡틀은 이렇게 뭐 세트 서포트도 뭐 나쁠 건 없지만 덫이 연계되는 서포터들이 있어요. 럭스, 모르가나, 쓰레쉬 이런 친구들 이랑 하시면 제일 베스트. 왜냐면 날목이에요. 캡틀 W 연계만 연계되는 게 상당히 커서, 연계가 진짜 커요. 이 W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잡고 가셔야 돼요. 나갈 수가 없네. 무서워. 얘는 아까 당하고 나서도 못 깨달았네. 이게 플래시를 쓰는 거야. 캡틀은 저처럼 이렇게 평타를 쉬시면 안 돼요. 거리가 나오면 계속 치셔야 돼요. A를 누르시고요. 거리가 나올 때마다 한 대씩 치는 걸 연습하셔야지 시속되는 의미가 있어요. 덫은 이렇게 양 사이드로 깔아주시면 좋아요. 뒤쪽에 하나 깔아주셔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알리 들어오는 거 신경 안 쓰세요. 시기만 맞으면 되니까. 이건 지금 못 가죠? 아, 아쉽다. 거리.
알겠어. 방금은 평타를 계속 치기에는 애매해서 마지막 리스키를 쓴 건데 방금 덫을 설계를 잘 해놓으니까 알리가 뒤로 갈 데가 없죠. 이렇게 평타를 진짜 잘 치셔야 돼요. 케이틀리는 평타가 끝인 캐릭터라서 캐틀이 파워철거 같아요. 캐틀 하실 때 제가 지금 상대방을 막 킬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난 널 긁어먹고 덧설기 하면서 게임할게 이런 마인드로 하는데 이 마인드가 좀 중요해요. 절대로 라인전 이기는 거를 킬로 연기하실 필요 없어요. 킬은 알아서 나올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거리 안 주는 게 팁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거리 안 주는 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자크가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용을 막 먹었잖아요. 와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드 안 하면 안 나가셔도 돼요. 이게 자크가 욕 먹어서 위험해요. 캐틀은 항상 라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땅원님 라인이 만약에 애매하게 밀려서 상대방이 여기서 프리징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갱을 왔어요.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면요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는요 먼저 와드를 해서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와드를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럼 뒤에 갱을 부르셔야 돼요. 세 번째 진짜 우리 팀 정글이 계속 안 봐줘서 내가 못 나가고 상대방 정글이 계속 여기 있다? 그러면 미드로 올라가면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라인을 밀어야 돼요. 왜? 상대팀 미드가 손해를 보니까요. 최후의 수단의 방법이 세 번째예요. 계속 내가 D9을 당하면 미니언을 못 먹는 상황이 나오면 미드로 올라가서 압박을 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밀게 될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세 번째 방법까지는 가지 마세요. 버스에 미드 하나 깔아주시고 방금도 이제 3이라가 막 2스킬을 쓰러 들어오고 싶을 때 돌풍 빠지고 성타 봐봐요. 이게 저 방금도 2스킬 미리 쓰고 있었고 평타를 말 안 줬죠. 당연히 장막 막으니까 3이라는요 계속 방금도 1대1을 붙으면 절 당연히 이겨요. 3이라가 1대1이 세서 그래서 방금도 제가 덫을 잘 깐 이유도 딱 봐도 그냥 걸어오는 2스킬 저한테 쓰고 싶어서 걸어오는 거잖아요. 덫 하나 밝게 하고 이득 본 다음에 2스킬로 계속 거리를 두는 거죠. 3이라는 되게 뻔한 캐릭터라서 2스킬 거리면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캐틀이 진짜 잘 커도 3이라랑 1대1 하면 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제가 쉴드 아니라서 다음 템은 웬만하면 바로 연사포. 상대 팀 탱커가 지금 보시면요 제가 만약에 나르랑 자크가 너무 잘 컸으면 이걸 도미니카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연사포 간 다음에 도미니카 할게요. 심하게 잘 큰 거 아니면 바로 도미니카 할 필요 없거든요. 원래 3코에 무대 갔는데 지금 상대 팀 탱커가 좀 있으니까 도미니카 할게요. 돌풍으로 뭐 피하지 생각 자크 2스킬 나르 궁 미리 생각해주세요. 자크 탑이고 자크가 있으면 계속 오른쪽 왼쪽에서 나올 거. 얘 멍 때리고 있니? 위에 보고 있구나. 위에 재밌지? 왜 재밌어 위에가. 다른 데를 보고 딱 봐도 위에 보고 있니? 얘 지금 위에 싸우고 있는 거 본 거야. 나도 옛날에 저랬을 때가 있었지. 위에가 재밌었거든. 로라 하면서 다른 데 보면 안 돼. 자크 왼쪽에서 나옵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미쳐주시고 돌풍을 쓰고 싶었지만 알리 때문에 쓰고 싶지 않았어. 알리 WQ는요 돌풍으로 안 피해져요. 근데 알리 W가 완전 끝사거리에서 날라오면 있어도 피해져요. 근데 진짜 웬만한 피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면 계속 사거리 두시면 사거리 중에 A를 누르시고요 이 끝사거리에서 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이 못해 보인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사거리를 둬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시간 살짝만 벌어줄 수 있나? 타워를 긁어먹는 느낌으로 게임해주시면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이걸 먹어봐. 나왔어 에어본. 나르고 나르고 한타할 때 웬만하면 W 계속 깔아주시면 좋아요. 아! 그걸 다 먹어? 진짜 서운하네. 왼쪽이 자크. 왼쪽이 자크. 까꿍. 맵 잘 보셔야 돼요. 방금도 자크 못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안 죽는 거는요 남들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근데 이거를 저랑 비슷해지시면 너무 좋죠. 왜냐면 다음 것까지 생각하면 좋아요. 당연히 상대방이 나오는 타이밍이고 방금도 자크가 왼쪽이 살짝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죽을 각을 잘 봐야지 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 각을 계속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이쁘게 죽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자크밖에 없어요.
자크가 진짜 짜증나는 캐릭터라서 오히려 이렇게 사거리 긴 애들이 자크 같은 애한테 약해요. 막 도주기가 애매해가지고 캡틀은 라인전 이기는 게 좀 좋은데 제가 물론 라인전 캡틀로 졌을 때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가 있어요. 졌을 때는요 정말 한정적인 게 이겨야 되는 캐릭터로 지면요 더 힘들어요. 왜냐면 라인전 애초에 약한 애들이 지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정말로 하염없이 받아먹으면서 그런 것밖에 없어요. 뭐 할 것도 없지. 크게 막 크게 할 게 없어서 최대한 받아먹어주시는 게 좋아. 미드 밀고 빼고 왔는데 덱 할 거 없으면 빼줘도 되는 게. 버스를 미리 깔아놓을게요. 아니 밟았죠? 최대한 EQ는 쓰지 마세요. 방금 EQ 썼던 거는 이제는 3일을 더 때릴 게 아니라 EQ를 썼던 거고 최대한 EQ는 쓰지 마세요. 돌풍은 마무리 용도로 써주시면 더 되겠어요? 왜 안 죽어? 아 막아줬네 정말. 왜 EQ를 막 쓰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요 캡틀은 도주기가 E 하나뿐이거든요. 돌풍도 돌풍인데 그래서 E를 막 빼시면 손해볼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땅우님 2코어로 도미닉 갔을 때는 3코어의 무대를 사야 되나요? 이러시는데 캡틀은 그러면 너무 공속이 안 나와서 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2코어의 도미닉 가셨으면 3코어의 무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연사포 하나 섞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근데 3코어의 무대 갈 때도 한 번씩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이 판에는 내가 한방 딜만 넣으면 게임 이기겠는데 내가 평타 많이 안 치고 하실 때 3코어의 무대 가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연사포 가주세요. 만약 2코어의 도미닉 가셨으면 들어가. 이큐 조심. 이렇게 야수호가 P1이어도 스킬 안 먹는 습관을 들여야지 뭘 잘해줍니다. 그냥 얘 P1이네? 하고 이제 이큐 맞고 공 맞아서 반피 까인 다음에 다음 턴에 죽는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라는 건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돌풍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플래시하고 돌풍한 건데 돌풍은 무조건 체력 낮은 애한테 들어가서 막 겹쳐 있어도 알리한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알리 조심하세요. 나르고 어제 최대한 빠시고 최대한 딜러를 먼저 쳐주세요. 앞에 있는 거 포지션 잘 잡으셔야 돼요. 캡틀은 왜 돌풍을 가냐 그러냐면요 얘가 도주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이 투망이 막 이지리얼 비전이었으면요 돌풍 안 가도 되죠. 근데 캡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돌풍을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릴게요. 좀 케이트린 더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케이트린 제 생각엔 무조건 1티어 될 확률이 커서 1티어? 아니면 2티어인데 좀 더 오랜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덫 같은 경우 좀 팁을 드리자면 레드팀일 때는 덫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초반에 좋아요. 그럼 여기 이쪽이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안에 나왔다시피 이쪽 이렇게 3개 이거 되게 좋아요. 보통 캐틀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덫을 막 이렇게 보이는 데다 이렇게 까시는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행동이에요. 까실 거면 진짜 부시에다가 하나 정도? 압박할 때는 타워에 두 개? 덫을 이제 계속 배우다 보면 이제 5개까지 배우는데 스킬 선반은 QWE예요? 혹시 그 Q 다음 2 선반 하신 분들이 있어서 QWE가 좋아요. 덫을 찍으면 이제 덫 대수가 늘어나는데 타워를 만약에 압박을 덫 5개로 압박하고 싶으면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깔면 이제 올 데가 없어요. 이거 진짜 잘 먹혀. 이것만 할 줄 아셔도 부실골은 탈출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반대도 똑같이 5개 이렇게. 그 다음에 억제기 밀 때는 여기 3개 나 여기 2개 반대로 막을 때는 이렇게 5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 추가로 팁 더 드리자면 케이틀린은 바론이 여기서 쳐집니다. 이쯤 오셔서 A 클릭해보시면 쳐질 거예요. 여기 바위 2개 이것도 언젠가는 쓸 일이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은 이렇게 넘어가집니다. 웬만하면 두꺼운 벽 아니면 넘어가죠. 이렇게 두꺼운 벽 아니면 다 넘어가지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캐틀이 EQ 이렇게 쓰잖아요.
캐틀이 웃긴 게 E를 쓰면서 Q는 이제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뒤로 쓸 수도 있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상대방이 만약에 이 왼쪽 얘가 개피다 그럼 얘한테 E를 쓰면서 Q를 이렇게 쏘면 얘한테 맞는 거죠. 이것도 좀 꿀팁이죠. 내 눈은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왼쪽을 보고 있는 거죠. 캐틀은 Q를 쓰면 이렇게 모션이 멈추잖아요. 상대방 쫓아갈 때 Q를 못 써요. 그러면 왜? 쫓아갈 때 Q를 쓰면 멈추니까. 근데 쫓아가면서 Q를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E를 쓰면서 Q를 쓰면 돼요. Q거리가 지금 안 닿잖아요. 만약에 쫓아갈 때 이렇게 E를 쓰고 Q를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닿아요. Q거리가 안 되죠? 안 닿죠? E를 쓰면서 Q를 앞으로 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발짝 늦게 한 0.5초 늦게 E 쓰고 0.5초 뒤에 Q 이런 느낌으로 이거 실전에서 쓰는 거 되게 많아요. 나 캐틀은 E를 쓰면서 덫이 이렇게 깔려요. 이렇게 보셨죠? 도망가면서 이렇게 까셔도 좋아요. 이것도 어느 순간에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콤보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플래시 됩니다. 이 플래시 보셨죠? 이 플래시 플래시 하면서 2랑은 달라요. 영상으로 보면 이게 플래시랑 이 플래시랑 똑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플래시가 엄연히 상대방이 반응하기 어려워요. 이 플래시 된다는 점. Q 플래시는 막 사거리가 길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즈궁이랑 똑같아요. Q 위치는 안 바뀌어요. 캐틀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캐틀은 정말 라인즈에서 미니언이 분당 CS를 찍는 게 되게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상대방보다 CS를 더 잘 먹어야 되고 타워를 잘 갈가야겠다. 킬을 낸다기보다는 나는 성장 위주로 CS 타워 골드를 먹으면서 크겠다 하시면 이게 캐틀의 핵심이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마스터 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